립도 속. 립을 준비했습니다. 아, 아, 립도 속이네요. 네. 아, 립을. 립도 속. 립도 속이 리플의 또 속았다. 이 소리인 건 그렇죠, 다들 그렇죠.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또 속냐. 한참 안 나왔던 거의 약간 금기시되고 있다가 터보시되는 터보시. 그 이름을 부르면 안 아, 됩니다. 그 이름 내뱉지 말라. 네, 아무튼 그 코인은요. 네. 네. 이 코인 시간에 언급된 건 제가 알기로는 처음입니다. 네. 언급을 하면 안 되니까요. 아, 네. 네. 그 코인인데요. 작년 연말에 이제 그 코인으로 생애의 모든 이 운을 다 끌어다 써가지고 정말 인생 역전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제 주변에는 이제 또 그렇게 오르면 내려오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12월 말, 한 초에 저한테 승재야, 먹고 싶은 거 다 생각을 해놔. 리스트를 짜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리스트를 짜고 정말요? 있었는데 갑자기 1월이 되니까 밥 좀 사달라고. 제가 리스트 다 지금 갖고는 있습니다. 갖고는 네. 있는데 폐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그 코인, 네. 왜 그 코인을 선정을 하셨나요? 네, 사실 그 리플에 대해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을 텐데요. 뭐 네. 어제 그 포착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네. 15%에서 20% 가까이 많이 올랐거든요. 평균적으로 18% 정도 이제 올랐는데 네. 왜 올랐냐고 하면은 사실 이제 최근에 되게 여러 가지 리플에 대한 이슈들이 있었어요. 네.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지금 이제 15분 차트로 그런데 이제 4시간 봉을 봤을 때도 이제 많이 상승한 걸 이제 볼 수 있죠. 그동안 굉장히 흘러내렸다가 터봇이 되었다가 눌림목 구간이 있다가 이제 이제 반등에 뛰어 올랐는데요. 네. 어떤 이슈들이 있었냐면은 지금 사실 이제 가장 컸던 거는 그 엑스래피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출시를 할 거고 네. 10월 이후부터 그리고 이게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외신에서 보도를 한 거고요. 네. 이게 출시를 할 거다지 아직 출시된 건 아니에요. 근데 뭐든지 네. 호재가 이제 선 반영돼서 이게 기대감에 오르는 거지 네. 아직 이런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리플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또 재미를 보고 나오셨지만 네. 기존에 이제 또 리플 투자자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면은 저 뭐 지금 4,300원대에 있어요. 뭐 아직 3,000원대에 있어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렇게 세상에.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전혀 위안이 되지 않으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네. 그러면 도대체 언제 탈출할 수 있냐? 아니면 신규로 이제 그러면은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은 네. 저점에서 이제 매입이 가능하냐 이런 분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네네. 일단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리플에 대해서 한번 터붓이 되어 왔지만 그 역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지켜봐야 네.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한번 좀 지켜보면은요. 일단 리플 자체가 그 은행의 그 스위프트 코드를 없앤, 그러니까 송금을 할 때 그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수수료를 없애는 그런 네. 송금에 되게 최적화되어 있는 통화로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네. 뭐 그런 유사한 것들도 많이 나오긴 했었지만 근데 최근에 원래 리플을 둘러싼 공방 중에 또 어떤 게 있었냐면요. 법정 통화에 이제 다리 삼아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던 게 그 네. 옵션 매매 관련해서 금지가 됐었던 거에 대해서 이제 합의점을 찾았다라는 게 최근에 이슈가 나왔었어요. 9월 초에. 근데 그런 게 나오면서 아 리플 이제 오를 일밖에 안 남았나 이런 거 이제 나오면서 조금씩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했던 게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엑스래피드 같은 경우가 이제 10월부터 이제 출시된다고는 했지만 네. 아직까지는 이제 가속화된다고만 얘기했지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그 네. 기대감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네. 이걸로 단정지어서 앞으로 이제 오를 일밖에 안 남았 라고 단정지어서 들어가는 건 좀 금물일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네. 사실 이거 자체가 된다고 하면은 120개 이상의 은행과 이제 금융기관이 되긴 하지만 저는 사실 이제 리플 관련해서 예전에 칼럼을 한번 썼었는데 처음에 리플이 작년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좋다고 생각했는데 네. 저는 사실 리플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으로 보거든요. 그게 왜냐면 리플의 그 네트워크, 리플 넷은 굉장히 이제 그 탄탄해질 수는 있지만 네. 지금 제가 이제 미쓰비시 은행이라고 일본의 이제 은행도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이제 법정화폐로도 되어지고 네. 굉장히 이제 엄청 이제 호의적으로 잘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은행에서도 그런 이제 블록체인이라든지 암호화폐에 대한 그런 위상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코인을 발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예를 들면 리플 같은 경우는 뭐 120군데다 뭐 아니면 여러 금융기관을 통해서 리플을 사용하게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네.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의 코인을 발행을 하면은 굳이 리플을 사용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리플의 그 네트워크는 사용은 하는데 리플의 그 우위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리플의 가치가 올라가진 않기 때문에 그럼 리플을 보유를 한다고 해서 보유자들이 토큰 그 이제 상승을 볼 수 있냐라고 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런 호재만으로 리플에 투자하는 거는
사실 좋지 않은 투자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들어서 네. 오늘도 이 코인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리또 속 또 한번 속지 말자 라는 주제로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네. 뭐 엑스레피드 이런 출시 등의 호재가 있긴 하지만 역시나 이것도 조금 아 또 속냐 이런 느낌도 있고요. 또 은희님도 말씀을 해주시는데 리플이 이제 수량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정말 초대박을 칠 것 같았는데 막상 이렇게 되는 상황을 보니까 추측 투자는 정말 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고 계시네요. 네, 은희님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좀 기술적으로만 보더라도 일단 네. 이제 지지랑 좀 저항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네. 저항으로 보더라도 이제 USDT로 보더라도 일단 1차 저항은 0.32870 정도 그리고 2차 저항이 0.33960 그리고 3차 저항이 0.34000 그 정도 있고요. 그리고 지지선도 1차로 이제 0.31500 그리고 2차로 0.30500 그리고 3차로 0.27955 정도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일단 기술적으로는 단기적으로 그렇게 대응은 할 수 있지만 네. 이 모멘텀 가지고 쭉 갈 것인가에 대한 거는 저는 단기적인 재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여러 가지 금융기관과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늘려간다는 점은 이미 리플한테 있어서는 처음 있는 호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새롭지 않은 이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면 과거에 저는 이걸 비유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SK하이닉스가 네. 한참 이제 실적이 늘 좋았는데 네. 실적 발표 때마다 주가가 반등하지 못하고 되게 지지부진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네. 그때 제가 이제 늘 비유했던 게 뭐냐면 기대치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늘 1등하는 애가 1등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맞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맞습니다. 예를 들면 한 10등, 20등 하던 애가 갑자기 2등, 3등 이러면 오 정말 잘했다 해가지고 그쵸. 이제 올라오는 건데 네. 늘 잘하는데 또 잘했는데 뭐 어쩌라고 so wha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리플도 늘 어떤 금융기관을 늘려나가고 은행관이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재료 자체가 굉장히 식상하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도 엑스레피드가 나온다고 하는 걸로는 조금 더 이제 현실화되고 상용화된다는 걸로 오르긴 했지만 이거 자체로도 10월 이후부터도 좀 모멘텀을 길게 가지고 갈 거냐에 대한 거는 좀 저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기 네. 때문에 네. 리플 보유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리플에 대해서 좀 또 속냐, 왜 리플을 들고 왔냐 이렇게 좀 저희가 혼나지 않을까 약간 걱정을 했는데 네, 저희 시청자분들 멘탈 강하십니다. 안채용님, 네, 리플에 집중하지 않고 입술에 집중을 하고 계신데요. 립에 집중을 하고 계십니다. 아, 네. 네. 아만드 사이프리드가 내한을 했을 때 최유진 국장처럼 이렇게 붉게 입술에 물들인다면 네. 오징어 먹방을 하던 게 기억이 나는데 자꾸 그 모습이 겹친다고. 즉 아만드 사이프리드랑 지금 겹치는 거예요. 그럼 감사합니다. 극찬 아닙니까? 극찬. 아만드 사이프리드랑 지금 겹친다. 네. 아니 근데 제가 왜냐면 최근에 되게 잠도 못 자고 피곤하다 네. 보니까 입술을 빨간색이 손이 가더라고요. 아. 왜냐면은 되게 좀 톤다운을 시키고 싶은데 네. 그냥 화장 안 했을 때 정말 못 봐주겠더라고요. 제 얼굴을. 핏기가 쫙 빠져. 네. 핏기가 혈색이 없어요. 그래서 아. 입술이라도 이렇게 시뻘겋게 발라야 네. 뭔가 좀 생기가 있어 보여서 너무 근데 입술에만 집중하셔가지고 아, 그래서 승호님께서는 또 이제 리플에도 집중을 해주고 계세요. 전 세계 송금 규모 대비 리플의 시총이 아직 조금 낮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한다고 하십니다. 모든 은행들이 좀 자기 코인을 발행해서 리플을 좀 쓰기는 어려울 거. 아 모든 코인들이 이제 자기 코인을 쓰기는 그쵸. 어려울 것 같다 이 말이겠죠. 그죠. 모든 은행이 네. 자기 코인을 쓰진 않겠지만 네. 또 저는 이제 한 가지 이제 얘기로는 예를 들면 리플뿐만 아니라 네. 어떤 자체적인 은행이 얘기를 했는데 그 은행 자체 사실 우리가 은행이라고 하면은 거의 준 공공기관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은행 자체가 지금 오랫동안 쌓아왔던 이미지는 정말 신뢰 아이콘 그리고 와. 뭔가 이제 무너지지 않은. 물론 일본에서는 은행이 이제 파산했던 경우도 있었지만. 네. 굉장히 은행하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투자보다는 그쵸. 굉장히 보수적인 저축의 의미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한 코인이 잘 된다고 하면 네. 그 리플의 위상이 이제 흔들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자체적으로 발행했던 거 말고도 그런 이제 그 미쓰비시처럼 자체적인 은행에서 코인을 발행하는 곳들은 적겠지만 네. 만약에 거기 위상이 커져서 다른 은행들이 리플이 아닌 그런 은행의 코인들을 또 채택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떨어질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네.